대천 해수욕장 앞에 뭐든 먹자 골목에 왔거든요. 여기서 점심을 해물찜이나 뭐 해물탕 먹으려고 왔는데요. 아, 여기 조개집이 엄청 많네요. 다 조개구이 무한리필. 우와. 다 조개집이 이렇게 많아? 다 조개네요. 무한리필. 자, 어디 한번 들어가서 먹겠습니다. 너무 많아서 볼게요. 자, 오늘 점심은 바운스 회 여기 왔습니다. 바운스. 예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밑반찬이 나왔네요. 이거는 깻잎, 김치, 이거는 뭐냐, 잠깐만. 버섯, 버섯 무침, 고추장아찌. 한 4개. 자, 이게 전복 칼국수입니다. 전복 하나 들어있네요. 와. 이게 해물 해장국입니다. 해물 해장국보다는 조개 해장국이 나은 것 같은데. 어우, 조개 엄청 많이 들어가네. 아, 국물은 시원하네요. 와, 조개탕인데요. 와, 조개 해체 작업이 끝났습니다. 조개 이만큼 나왔어요. 와, 조개 엄청 많이 나왔죠. 와, 여기서 다 조개네. 다 조개, 다 조개. 와, 국물이 엄청 얼큰해요. 시원합니다. 아, 시원하네요. 여기서 이제 밥을 말아야죠. 그렇죠? 안 떨어지네. 아, 거의 다 먹어갑니다. 와, 조개가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전복 칼국수에는 전복 두 개하고 바지락 나왔고, 여기는 이 큰 게 여기 두 마리가 있네요. 다 바지락인데, 어우, 조개 먹다 끝나요. 조개 먹다가 조개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. 진짜 시원해요, 시원해. 와, 많이 들어갔죠. 와, 조개탕. 오. 이야, 맛있습니다. 아. 자, 한 숟가락 하세요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싹 다 먹었습니다. 오, 엄청 시원해요. 와, 조개가 이만큼 나왔으니. 엄청 많이 나왔죠, 이 안에서. 와, 맛있습니다. 자, 이제 또 숙소로 이동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